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확성기 소음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는 지난달 30일부터 확성기 소음 투쟁을 시작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수립한 소규모 집회 투쟁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행 방법은 음향 장비를 동원하는 항해 호소 형식이지만 기업은행 측은 소음처럼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예정이고 향후 전국 WM센터 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키에 원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기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IBK 투자증권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사모펀드 공대위와 협력해 각 디스커버리 금융사까지 퍼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선가지급 부정산안을 결정했는데요. 선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입니다.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의 계약을 통해 선가 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관련해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은 이와 관련해 펀드 판매 과정 중 불완전 판매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원 검사가 완료돼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책위는 금감원 검사가 끝나고 나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아직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파악할 의지도 없다는 속내를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대책위가 공개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현황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총 198명이며 그중 39명은 법인입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의 법인 비율보다 약 3배 많은 수준인데요. 법인의 대표 개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까지 더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기업은행은 기업을 살리겠다면서 결국 디스커버리 펀드를 통해 기업에게 어려움을 더해주고 말하다며 대책위는 금감원 분쟁 조정 비율의 불리함을 넘어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접 자율배상 100%가 적용되는 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